예, 오랜만에 주말에 TV로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봤습니다.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보셨나요? 그뭐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이렇게 노래 다 이제 주말에 다 노래 부르잖아요. 뭐 복면 뭐 그거 보면 다그 별로 싫어했거든요. 네. 근데 뭐볼게 없어 야구도 끝나고 해가지고 쭉 네. 봤는데 울 뻔했습니다. 뭘 나는 보셨길래요? 그게 뭐 재방송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김연자 선생이 나와가지고 꽃밭에서랑 그거 뭐 진달래꽃 이거 부르는데 그 박자관념과 마이크 사용법과 그 호흡과 이거의 삼위일체가 얼마나 많은 파워를 갖고 있는지 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디바, 디바라 그러잖아요. 디바의 한국말이 연자입니다, 연자. 최고입니다, 최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레드제플린에서 김연자 선생이 부른다 그래도 하나도 이상할 게 아니고, 예, 어디 셀린디온이랑 같이 월드 투어를 돌아도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야, 노래를 그 정도로 감동을 예, 받으셨단 말이에요. 정확한 음정, 정확한 발성, 개성, 그리고 정확한 박자. 그 밴드 드러머보다 박자 감정이 더 좋아. 그러니까 그루브를 미리 주니까 드러머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쥐락펴락하는 거죠, 밴드를 그렇군요. 그냥 무대를 장악하고 아, 그 다운로드 이게 받았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복면 그거 아, 나왔던 복면가왕에서 그렇게 했단 얘기예요? 복면을 쓰고 나오셨어요? 아, 그래요? 진짜? 깜짝 놀랐네. 한번 보세요. 복면가왕에 나오셨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스페인 가셨을 때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노래 연습하고 이제 가수가 꿈이신 분 많지 않습니까? 조금 너무 조바심내서 일찍 데뷔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십시오. 그래야지 뭐 나중에 그거 그렇게 하다 보면 성공은 언젠가 됩니다. 뭐 꾸준히 열심히 처음부터 기본기부터 기본기, 차근차근 기본기. 쌓아가라는 그 말씀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예. 같습니다. 비단 뭐 보컬뿐만이 아니고 악기를 가수 다 연습하시는 모든 분들 차근차근 조바심 내지 말고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팬더재팬 클래식 70 클래식 9 지난 시간 60에 이어서 70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145만 9천원으로 오히려 마호가니보다 4만원이 저렴한 모델이네요. 98cm 전장에 46mm 두께 73mm 12플랫 뒷두를 가지고 있고요. 애쉬바디입니다. 원피스 메이플 슬림 C쉐입 4개. 이거는 올라간 게 아니고 예, 통내기입니다. 네, 통내기에 스컹크라인이 뒤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헤드 곧도 42mm 너트 너비 신세틱 본넛이고요. 7.25인치 브라운관 184mm 지판 공기로 반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21 빈티지 스타일 프렛에 648mm 스케일 길이 펜더 험버킹 픽업. 네, 컨트롤은 3웨이 픽업 셀렉터의 원볼륨 원톤이고요. 그리고 6 세들 스트링스루 바디 네,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알이 튀어나와 있어서 참 이쁘죠? 뷸렛 예, 여기. 70을 상징하는 또 뷸렛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무게를 들어보실래? 네, 저 아까 안 들어봤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들어보세요. 가볍습니다. 네, 알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써 놓으셨나요? 네, 무게 몇대 몇? 1838. 또 벌어졌네요. 또 팔은 괜찮은데. 18이냐, 38이냐? 38이네요. 아니죠. 선생님 내가 18. 18이고 네, 34. 2.94. 엄청 가볍네. 굉장히 가볍네요. 3kg가 안될 줄은 몰랐는데, 2.5는 선생님한테 무게를 또 강력하게 졌습니다. 2.94. 선생님이 요새 막판 스퍼트가 상당히 무서우시네요. 네, 2.94 무게였고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팬더 클린톤이고요. 되게 좋다. 저 이거 원래 좋아하는데. 근데 기타가 없어, 이건. 네. 자꾸 이게. 이게 험버커라 그러는데? 험버커죠? 네, 굉장히 험벅한데요.
소리가 아주 진하고 예 험복한데 그냥 그냥 험이야. 아유 마샬한테 잘 어울리네 이거. 그 마호가니보다 더 두툼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사운드가. 펜더게인. 클린턴 자체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개인 부스트 먹는 것 같네요. 네. 예. 쭉 이렇게 밀려 들어가고 네. 나온 거죠. 아, 이거 참 정갈하네. 상당히 두꺼워요. 두툼하니까 밑에, 미들로우 쪽이 네, 굉장히 부스되어 있는 느낌. 치가 편해요. 두툼하니까 좀 이렇게 감싸주니까요. 네. 그거는 전혀 없네요. 그 딱 이거. 네, 딱딱하는 그런 사운드는 전혀 없고요. 네. 그냥 여기 리어 픽업이 스트라토 프론트 픽업 정도. 아 예, 네, 그 그런 정도, 느낌이에요. 네. 그 정도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 사운드의 성향이 확실하네요. 이 친구는. 네, 그리고 이게 되게 부드러운, 너무 부드러워요. 게임 많이 안 먹고요. 안 먹죠. 네. 먹으면 또 파울링 나겠죠. 아무 네. 통이 있어서. 팬더랑 마샬이랑 소리 차이가 거의 없네요. 네, 진짜 그런 느낌입니다. 그거 보고 오셨어요? 옥수수? 예. 아, 예, 사그라다 파밀리아. 예. 네, 성가족 성당.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압도적입니다. 전 가우디 완전 팬 됐습니다. 그렇죠. 정말 대단한 천재더라고요. 네. 와. 네, 반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성향을 좀 타겠어요. 네. 좋아하시는 분은 엄청 좋아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별로야 이런 사람들은 또 뭐 나 그냥 텔레 칠래 뭐 이러시는 분. 네, 60이 조금 더 범용적인 느낌의 사운드로는 더 레인지가 좀 넓은 것 같고요. 아니 사실 60도
그렇죠. 범용성을 보려면 차라리 저 우리 첫 시간에 했던 텔레가 오공 텔레, 오공 텔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아주 매니악한 미들 로우가 상당히 부스트가 된 둔중한 사운드가 네, 특징적인 그런 기타였습니다. 근데 그 엣지는 상당히 없어요. 날은 네. 없고 좀 그러니까 와, 좀 녹아요. 이렇게 샥 녹아. 네네네 그런 눅진한 사운드. 네. 맛동산 이렇게. 야 맛동산 상온에다가 한 예, 반나절 정도 풀어놓고 네, 소리 안 나게 씹어 먹는 느낌. 네, 네. 네 1958화의 맥펜 로드원 60 재즈마스터 포페로 재즈마스터 정말 참 밑에 정말 많은 분들의 댓글을 유도하는 정말 논란의 명기죠 재즈마스터. 오방눈탱이님 세계적인 뮤지션이 되는 법 1. 재즈마스터를 산다. 2. 재즈마스터로 재즈를 연주하고 공연을 한다. 3. 재즈 음반을 낸다. 4. 그 음반을 팬더에 보낸다. 5. 팬더에서 감동해서 시그니처를 만들어준다. 6. 사람들은 재즈마스터로 재즈를 한대 하며 관심을 보이며 음악을 들어본다. 7. 재즈마스터로 재즈를 하는 유명인이 된다. 네, 굉장히 허술한 네, 그런 프로세싱이었는데 예, 뭐 어쨌든 재즈마스터로 재즈를 하는 게 참 찾기 힘들다라는 그런 예. 이야기를 이렇게 성의껏 담아주셨습니다. 오방눈탱이님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 네, 재즈마스터로 재즈를 하는 유명인이 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숨어보여드릴게요. 네, 선생님 사진 사드릴게요. 이거 참 만들기도 잘 만들었고 독특한 사운드에 그 좀 눅진눅진한 사운드 엣지였고 네. 원만한 사운드 네. 저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고베의 비트. 아 고베 그렇죠. 네. 고베 소고기가 네. 또 유명하죠. 네. 마스자카규와 고베규가 네. 유명하죠. 네. 고백이 중에서도 아주 기름기가 네, 많은 네, 네. 아주 헤비한 그런 네. 부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미들로우,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이름은 C9이고요. 무게는 2.94kg인데 네. 사운드를 들어보면은 네, C9이라는 말도 안 묻고 네, 2.94kg라는 무게를 상상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네. Fat Line. Fat Line 좋네요. 네, 네. Fat Line.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팬더 70 텔레 Fat Line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저거 그냥 싱글 달린 것도 네. 신나진 않아요? 네 그렇죠. 저것도 신나진 않아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재즈 마스터답게 아, 야, 맞아요. 뭐 잘못 만들었어요? 약간 신라인도 네. 그게 이름, 뭔가 이름 네. 뭐 미스예요? 그렇습니다. 에러. 네, Fat Line으로 하겠습니다. Fat Line. 네. 그러니까 상당히 미들로우의 사운드가 많이 부스트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엣지가 살아있는 그런 개인 톤이 아니고, 네. 그 리어가 다른 기타의 프론트 정도 되는 네. 뭉근뭉근한 사운드, 네, 그런 사운드가 특징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네, 구매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70 텔레 C9 모델까지 같이 보셨고요. 점수. 아! 점수 몇 대 몇? 네, 왔다리 갔다리 오늘 그렇죠? 진짜 오물조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C9 70까지 같이 보셨고요. 오늘 1편 시리즈 재미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기어들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